예,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요일이었던 어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탓으로 시작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 다음에는 야당 탓하면서 마무리하는 확정 겨냥 3단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첫째, 외부적 요인 남탓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원인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미중 통상 분쟁,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밋빛 전망입니다. 성장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지만은 지금이 바닥이다. 회복되어 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에다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지만은 물량은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지난주 화요일 6월 4일 날 발표한 내용을 기자분들 그리고 청와대는 꼭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그 전제가 되었던 통계부터 잘못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대에 들어서 지난해까지 자영업을 포함한 기업 소득이 24% 늘어날 때 노동소득은 두배 가까운 54%가 늘어났다. 이거는 장하성 교수의 분석에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늘 그래왔듯이 야당 탓입니다. 추경이 처리되지 못해서 성장 활력 회복이 늦춰지고 있다. 추경이 처리되면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최대 2만 개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기승전 추경에서만 찾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과 경제 전문가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 내용을 보면은 성장 동력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 내년 총선용 사업들이 전부입니다. 매번 참모들이 대통령께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현실,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지금의 경제 위기는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행정부 집행이 가져온 정책 실패가 불러온 경제 실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 안으로부터의 위기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위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청와대의 발 위기입니다. 둘째, 청와대의 운동권 이념 경제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위기입니다. 세 번째, 최저임금 벼락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 밀어붙이기식 정규직 강제 채용 등 노동 비용 쇼크가 초래한 위기입니다. 네 번째, 세금을 덜 풀어서 추경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개혁 노력이 전무해서 생긴 위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노조 편향 정권이 기업을 억누른 탓에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어제 경제수석의 발언 중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을 꼭 가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이 GDP 기준연도를 5년마다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공통적인 사항들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모인 GDP 규모가 늘어나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38.2%에서 35.9%로 2.3% 하락했다고 언급하면서 policy space, 정책 여력이 좀 생겼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암시하는 발언인 듯 합니다. 장부 정리 새로 하면서 빚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국민들이 갚아야 할 실제 채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미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땜질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민 부담 총동원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고
청년의 미래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기자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문 정권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기업과 국민의 추가 부담이 5년간에 700조를 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실패에 따라서 세금 뗀질 규모 단순 집계로도 600조가 넘고 있습니다. 1년 예산 470조 원을 거치는 넘고 GDP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부담은 국민이 특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소원과 이 모든 부담은 예산과 재정의 속성상 그대로 가만히 놔둬도 총선 대선 거치면 두 배로 불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집권 세력이 마음먹고 선거 표를 목적으로 돈 쓰던 정권의 최후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국민부담 총동원령을 철회하시고 북유럽 귀국 즉시 경제위기를 불러온 정책 실패와 경제 실정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추경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 대표께서 제안해 주신 국민 경제 대토론에 거치고 난 뒤에 함께 추경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